여덟 번째 농심대 1차전 세 번째 대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동훈 선수를 보면 항상 대국 중에 정말 표정 변화가 없어요. 네. 평소에는 어떤가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아주 조용조용한 성격에 네. 속을 알기가 어려운 그런 친구입니다. 예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이미지에 그리고 아주 냉정 침착한 기쁨 이런 것이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동훈 선수를 2010년쯤에 처음 봤던 것 같은데 2009년 아니면 10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나름 이제 잘 나가던 시절이라서 뭐 이렇게 평소에 늘 훈련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의 바둑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이동훈 선수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대회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 이동훈 선수의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하던 시절인데 그때 대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까 방송 전에 저와 함께 얘기했던 그날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결승전이 이동훈 프로와 지금은 프로 이동훈 프로와 변상일 프로가 어렸을 때 제가 네. 기록했던 그 바도 네. 그 인터넷에 사진이 돌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때 이동훈 선수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안경을 쓰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체구가 뭐 변상일 선수 그렇고 정말 작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커졌네요. 키가 훌쩍 자랐죠. 제가 당시에 이제 이동훈 선수에게 좀 좋은 쪽으로 쇼킹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바둑을 두는 면이 좀 프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아주 노련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뭔가 그 후에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형세 판단을 하면서 그때그때 반면 열지무쇠로 이렇게 이끌어서 흑번일 때요. 이렇게 바둑을 마무리 짓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는 도저히 이 어린이 대회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어린이 대회가 상당히 어수선하거든요. 시끄럽기도 네. 하고 뭐 시간도 적고요. 집중력을 봤을 때 두 선수는 바둑 두는 모습이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오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시끌시끌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재를 인정받았던 선수죠. 뭐 이동훈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변상일 선수라든가 신진서 선수 이런 선수들은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프로 바둑계까지 그 명성을 떨쳤던 선수들입니다.